예. 그래서 현대대수학 책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책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확대 책 E가 있어요. 근데 그 E의 차수가 FV의 차수가 350이나 되네요. 그렇죠? 350.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얘를 일단 소인수분해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350이라는 것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얘는 뭐 일단 2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2 곱하기 2은 2, 2, 7이 14, 2, 50 해서 아,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0 곱하기 35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은 2 곱하기 5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다 합치면 아, 정말 이게 그러니까 2가 하나 있고요. 그죠? 5가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7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아, 정말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더 봅시다. 이런 게 있는데 L 그 F 위에 그 차수 14, 차수 14인 그런 그 확대체 F 확대체 L이 중간체로 존재를 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L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F 위에 요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요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디그리가 14가 되어야 되겠네요. 14. 요런 게 있겠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 갈루아 이론이죠. 그죠? 당연히 갈루아 이론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갈루아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갈루아 확대체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갈루아 이론의 기본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테이션대로 그대로 가면요. F 위에 E가 이것이 갈루아 확대체고, 요게 갈루아 확대체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집합을 정의를 하면, 내가 i라는 집합을 뭐냐면은 중간체들의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중간체 L이 EF의 중간체. 요런 집합을 i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부분군들을 내가 그 S라고 표시를 해요. 뭐의 부분군이냐면 당연히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쵸. 얘는 뭐냐면은 그 H들이에요. H들인데 H는 뭐냐면은 G. 갈로아 그룹.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들이에요. 갈로아 그룹, 무슨 갈로아 그룹이냐 하면 E of F. 요거의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들이에요. 부분군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대해서 내가 이 I에서 부분군의 모임 S로 그죠? 가는데 왜냐면은 L을 뭘로 보내냐면 L을 내가 G,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E의 오토모피즘들. E상의 오토모피즘들을 모아놓은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 중에서 F를 고정하는 거는, L을 고정하는 걸 포함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L을 고정하면은 당연히 F도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분군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부분군으로 가냐면 얘 부분군으로 가는 거죠. 뭐냐면 이 오버 L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이 대응은 L이 F 위에 이게 갈로 확대체일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되냐면은 이 G에 이 L이 이것이 정규 부분군이 되는 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F 필요 충분 조건. 정규 부분군. 여기서 정규인 게 이게 정규 확대체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정규 부분군이 정규 확대체를 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정규 확대체니까 여기에 이제 갈로 그룹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니, 갈로 그룹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죠?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L over F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얘는 G에 E over F를 가지고, 얘를 잘라준 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갈루아 이론의 기본 정리입니다. 기본 정리. 자,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돌아보면은 지금 E over F가 350이고, 그죠? 그러면 L이 여기가 지금 14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2714니까 25가 되어야 되는 거죠. 25.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이 L을 찾으려면은, 얘를 찾으려면은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은, H라는 그룹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분군인데, 누구의 부분군이냐면은, G, E over F의 부분군이에요. 부분군. 근데, 이거는 위수가 얼마냐면은, 위수가 정확하게 350이에요. 350. 근데 H는 위수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25가 필요한 거예요. 25. 얘는 뭘까요? 350이라는 것이 아까 2 곱하기 7 곱하기 25로 됐고, 5가 들어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5의 제곱이 350을 최대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5의 지수가 2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즉, H는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죠? 얘는? 그쵸? 그러니까 실로 P 부분군이 되죠. P는 5일 때. P는 5일 때, 실로 P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또, 그쵸?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유한군만 따질게요. 유한군만. 유한군에서 실로 정리. 나올 때마다 할 거야. 나올 때마다. 반복이 제일 좋은 거죠. 그쵸? 유한군의 자, 그래서 G의 오더를 우리가 P의 K제곱이 최대로 나눈다라고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P의 K제곱이 G의 오더를 나누고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 더 올리면 못 나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500은 뭐예요? 5의 세제곱이 최대로 나누죠. 그죠? 맞아요? 500에는 125. 이게 125의 배수니까. 그죠? 근데 625의 배수는 아니니까. 그죠? 자, 요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실로 제1 정리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뭐냐면은 G의 첫 번째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보다 작은 P군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작은 P군. L이 K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미수가 P의 L제곱인 군이 있다. 부분군. H가 존재한다. 요게 실로 제1정리예요. 실로 제2정리는 뭐야? 하면, 그러면은 실로우군은 뭐야? 실로우군은 실로우 P 부분군은 위수가, 이거 최대를 꽉 채운 거. 최대를 꽉 채운 거. 위수가 P의 K제곱인 부분군인데, 두 번째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실로우 P 부분군들끼리는 서로 켤레라는 거예요. 실로우 P 부분군 서로 켤레다. 서로 켤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켤레인 게 몇 개냐? 몇 개냐? 개수를 NP라고 하면, 그러면은 두 개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참, NP가 G의 위수를 나눈다. 두 번째는 NP는 1이다. 모두 P에서. 이게 실로 정리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로 가봅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유일하게 되면요. 유일하게 되면. 위수 H인 군이, 자, 그니까, 군 G의 위수의 약수 D를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위수가 H인, 위수가 D인, 이게 유일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H는 무조건 정규 부분군이 돼. G의 정규 부분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거 켤레로 돌리면은, 그죠? 켤레로 돌리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켤레로 돌린 게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켤레로 돌린 게 똑같다. 켤레로 돌린 게 지 자신이랑 똑같다. 이게 정규란 뜻이잖아요. 그죠? 맞아? 자, 그래서 실로 P 부분군 P는 5인 게 존재하는데 얘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N5가 누굴 나눠야 돼? 350을 나눠야 돼. 350이 근데 14 곱하기 25잖아요. 근데 얘는 5랑 서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NP가 이게 14를 나눠야 돼요. 근데 NP는 뭐밖에 없어요? 5의 배수니까 이게 5T 플러스 1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T 플러스 1꼴의 숫자가 뭐가 있어요? 1, 6, 11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14의 약수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1. 맞아?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예요. 유일하다. 실로 P 부분군이 유일하니까 뭐예요? 따라서 이 H가 실로 O 부분군이면, 그러면 실로 P 부분군인데 P 콜 5일 때 실로 P 부분군이라고 하면 이 H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규 부분군이 된다. G에 정규 부분군이 된다. GEF에 정규 부분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응되는 H에 의해서 고정되는 체, 그러니까 F 중에서 H에 의해서 고정되는 체, 이것을 우리가 L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L 위에, 아, F가 아니에요. E 중에서 H에서 고정된 채 L이라고 하게 되면은 L 오고 F가 이게 차수가 얼마가 된다고요? 얘가 차수가 14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정규 확대가 된다. 왜냐하면은 G의 E over L이 이게 정규, H가 정규 부분군이니까. 누구의? G E over F의 정규 부분군이므로. 이렇게 해서 풀이가 끝났어요. 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